좀 적합한 스윙은 우리 노턴 스윙. 가슴 앞으로 바로 들어. 가슴 앞으로 바로 들어야 엎어치면 스키아로 들어온다고. 내가 몸을 회전시키면은 회전시키는 만큼 원위치로 모은다니까.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 토마슨처럼 전 세계 프로는 엎어치라 그래. 당신의 스윙의 시크릿, 비밀은 뭐냐?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내 스윙의 비밀은 엎어치는 거다. 이 말이 됩니까? 예? 엎어치는 거다. 근데 이걸 남사부가 얘기하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선수 토마슨이 얘기하면은 와, 신세계다. 이런데 골프 닥터 남사부가 유튜브에 나와서 이걸 엎어쳐라 이러니까 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논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처음에 제가 공 앞에 자, 어떻게 하든 공 후방으로 빼라 그지. 공 앞으로 못 빼게 한다고. 공 앞으로 채를 못 나오게 해. 자, 이것 또한 골프 닥터 남사부가 골프 생긴 이래 처음으로 공 앞으로 뜨는 거예요. 자, 저희 백스윙을 봐봐요. 공 앞으로 만세. 예, 네, 이래 치는 거예요. 근데 공 앞으로 빼는 선수, 대표적으로 신지혜 프로. 신지혜 프로는요, 국내, 국외 합치면은 64승을 했어요. 전 세계 최고의 우승을 제일 많이 했는 선수예요. 근데 공 앞으로 빼는 거예요. 공 앞으로. 자, 공 앞으로 빼서 그 많은 성적을, 예, 업적을 남겼고, 토마슨, 이런, 예, 탑진에 있는 선수들이 엎어쳐라. 예, 이렇게 얘기네. 거기 제가 공부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립해서, 예, 우리 구독자님한테 알릴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 충분히 테스트 했겠지요? 이렇게. 그러니까 믿고 한번 해보세요. 만세. 정말 쉬워요. 예. 제가 볼 때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제가 레슨도 초보들한테 또 조금 구력 있는 분한테 또 나이 드신 분한테 했을 거잖아요. 그죠? 해보니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예. 그래서 첫째, 머리부터 나가야 된다. 자, 헤드가 엎어 들어오면서 자, 우리가 오른쪽 귀 쪽으로 이제 올리잖아요. 그죠? 오른쪽 귀 쪽으로 올리면은 이 사포트가 이렇게 이쪽 공 앞쪽에 이 매트 있죠? 여기를 예, 예, 내려치듯이 봐봐요. 내려칠 때 머리, 상체, 허리, 무릎 다 따라가시라고. 이렇게? 예, 무조건 따라가세요. 우리가 왜 몸이 아프겠어요? 여기서 내려치는 이 중량이 예, 무게로 치면 1톤이에요. 1톤. 1톤을 이쪽 벽을 만들고 끌고 오니까 어때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막혀서 야가 3번이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때 팔을 회전시키는 훈련을 또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넣고 자, 이렇게 잘못해보세요. 예, 또 훅이 나버린다고. 이게 회전도 모자리는데 우리는 회전이 항상 모자리냐. 그죠? 근데 또 팔까지 돌려보세요. 예, 악성 훅이 나버린다고. 그것도 이걸 좀 늦게 가져와 보세요. 회전도 모자리는데 끌고 와보세요. 또 푸시성 슬라이스가 나버린다고. 푸시와 풀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걸 한꺼번에 이 해결하는 게 바로 들어서 자 바로 들어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엎어 들어올 때 과감하게 이렇게 앞으로 걸어 나가세요. 이 페이스면이 자 페이스면이 이렇게 정타에 이렇게 맞도록 자 페이스면이 안쪽으로 이렇게 덮어 못 들어오도록 내 몸이 탁 막아줘 보세요. 예 이렇게 그러면 본인들 정면 측면 사진을 찍어보면요. 머리가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쳐도 머리 나가지 않습니다. 예, 정확하게 직각으로 탁 들어와요. 예, 그리고 뒤에서 보면은 정확하게 끌고 오는 동작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들 측면의 사진들을, 영상들을 이렇게 보면요. 자, 여기서 들어서 봐봐요. 이 팔이 좀 어깨하고 조금 팔이 쭉 앞으로 이렇게 뻗어지는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런 느낌이 끌고 와서 만들어지는 동작이 아니라 엎어 쳤을 때 3번의 헤드가 먼저 들어왔을 때 이게 만들어지는 동작이 이렇게 그러면 축이 잡힌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볼 앞에 피니시 때 이 볼이 기준이면은 볼 앞에 머리가 한 개 정도 이렇게 편안하게 나가면요. 몸에 무리가 없어. 몇 킬로의 피니시를 한번 보세요. 머리가 치고 나서 볼인데 있는지 볼 뒤에 있는지
아니면 볼 앞에 있는지. 예. 지금 볼 앞에 있어요. 볼 앞에. 요번에 타이거 우즈가 또 나왔잖아. 그죠? 피니쉬를 보면은 이렇게 머리가 나가서 예, 거의 일자 피니쉬를 하고 있어. 예, 볼 앞에. 그거는 어퍼 3번 헤드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만들어지는 피니쉬. 예. 그 몸에 무리도 없을 뿐더러 내 어드레스 높이대로 볼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볼이. 예, 그래서 이걸 테스트 할 때 뭐 스크린이든 인도하든 가서 갖고 절대 앞으로 2024년부터는 내 공은 우측으로 가는 공은 없다. 슬라이스는 내 골프에 없다. 이 생각만 하시라고. 그리고 1단계 왼쪽으로 가면 좋은 거예요. 자, 몸을 잡고 채만 한번 이렇게 3번을 가져와 봐요. 헤드를 보내면은 1단계 왼쪽으로 가는 왼쪽으로. 왼쪽으로 가서는 또 게임이 안 되잖아. 그죠? 무조건 왼쪽으로 보내야 변화가 있는 거예요. 왼쪽으로 그 대신 강한 임팩을 한번 느껴보세요. 왼쪽으로 보내요. 왼쪽으로 보내면 보낼수록 이렇게 강하게 임팩이 나온다고. 이렇게 왜 몸 높이가 유지되니까 체가 빠져나가니까. 예. 우리가 비거리를 헤드 스피드로 낸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휘둘렀습니까. 이 바람 소리 나도록. 근데 이 바람 소리가 공 앞에서 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헤드 스피드는 탑에서 공까지의 가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까지의 가속을 얘기하고 이 앞에는 뭐예요? 공이 떠난 지점이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공 앞에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 때 계속 손목을 풀어갖고 휘둘렀잖아요. 이렇게 축을 잡고. 그러니까 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아니고 백스윙 탑에서 임팩트까지. 자, 봐봐요. 만세. 백스윙 탑에서 임팩트까지. 자, 그리고 여러 차례 했을 때 공이 왼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방향은 어떻게 잡냐면은 일단 머리 끝선, 어깨, 허리 이걸 평행하게. 자, 보세요. 자, 여기에 페이스면이 있다. 어깨야 평행하게. 저 여기에 페이스면인데 이렇게 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치면 안 돼. 허리가 페이스면인데 이렇게 허리를 넣으면 안 되잖아. 그죠? 보세요. 열려버리잖아. 이렇게, 이렇게 두는 거예요. 저 여기에 페이스면이 있는데 손에, 저 제가 요만큼 짧아요. 여기에 페이스면이 있는데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들어와야죠. 봐봐요. 이렇게? 자, 봐봐요. 이렇게. 그럼 오른팔이 정확하게 가슴 앞으로 들어온다. 가슴 앞으로. 이것 때문에 예, 구질이 안 좋은 거예요. 자, 이거를 가감하게 일일이 다 모아니까 예, 만세 그대로 따라 나가면서. 그러면은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골프에서 하지 말라는 거죠. 머리 나가지 말고 상체 덤비지 말고 허리 체중 뒤로 빠지지 말고 이 하지 말라는 거를 다 해보는 거예요. 저 얼마나 쉬고요. 바로 들고 하지 말라는 거를. 자, 보세요. 들고 하지 말라는 거를. 저 이렇게 체가 그래도 안 덮여요. 내 가슴 앞에 페이스면이 똑같이 이렇게 예, 빠진다고요. 자, 그럼 골프에서 하지 말라는 거를 앞으로 내가 다 한다. 자, 만세. 하지 말라는 걸. 그래서 무조건 많이 처음에는 많이 나가요. 예, 많이 나가도 습관이 있기 때문에 몸이 자꾸 잡힐 거예요. 머리하고. 예, 그래서 제가 강하게 하라니까. 강하게. 많이. 강하게 들고 강하게. 의발을 띄서 걸어 나가는지 안 걸는지. 이렇게 앞꿈치가 똑바로. 예, 드라이브도 똑같아요. 우드, 유틸 뭐 다 똑같아요. 소다연, 롱아연 다 똑같아요. 예. 그리고 한번 있는 힘껏 자기가 사력을 다 해봐. 이렇게. 예. 이렇게 사력을 다 해봐. 예. 그럼 나중에는 이제 일정한 거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 일정한 거리는 관절을 이 피는 힘만 있으면 돼요. 피는 힘만. 봐봐요. 우리가 백스윙 때 관절을 이렇게 구부리잖아요. 이렇게. 그럼 탁. 봐봐요. 탁.
우리가 이제 힘을 쓸 때 구부렸다 탁 피잖아, 그죠? 이렇게 그것처럼 여기서 손 뒤로 슬라이스, 손 앞으로. 자, 봐봐요. 손 앞으로. 손 앞으로 올 때 내가 헤드가 손 앞으로 올 때 몸이 봐봐요. 팔이 여기까지 가면은 내 몸이 이렇게 당겨 왔잖아, 그죠? 이게 지가 보상을 받는 거예요. 나는 헤드가 손 앞으로 올 때 보상을 받으면은 봐봐요. 이런 모양으로 어드레스로 돌아와서 누구라도 쉽게 이래 맞춘다. 예? 얼마나 단순해. 그럼 내가 지금까지 골프에서 하지 말라는 걸 안 했더니만은 골프가 뭐 좋아졌더라 이러면은 하지 말라는 걸 다 안 하셨대.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부터는 골프에서 하지 말라는 걸 다 해. 다. 그래서 아마추어 챔피언들 이래 사설 보면요. 대부분 탁 치고 이렇게 앞으로 걸어가는 분이 있어요. 앞으로. 앞으로 걸어가는 분은 상수예요. 상수. 그럼 탁 치고 축을 잡기 위해서 이 축을 잡기 위해서 뒤로 이렇게 빠지는 분이 있어요. 이게 휘두르지는 스피드에 못 이겨서 이렇게 축이 뒤로 빠진다. 대부분. 이러면 하수예요. 하수. 그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최대한 앞으로 걸어나가듯이. 예, 걸어나가듯이 이렇게. 예. 그럼 피니쉬는 어떤 분 일어났다고 피니쉬가 나와야지 또 골프의 피니쉬가 또 멋이잖아, 그죠? 예, 피니쉬는 마무리, 마무리. 여기서 예, 정확히 볼을 보내고 피니쉬는 이걸 따라서 이렇게 빨리 관절을 이렇게 접어주지. 예, 피니쉬는 마무리잖아, 그죠? 예, 피니쉬 마무리. 나가면서 봐봐요. 만세. 이렇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기 폼을 자꾸 만드시. 일단 원리를 내 몸에 익히고 그 다음에 자기 스윙을 만드시고 이제 헤드가 3번이 먼저 들어오는 거를 자 망치로 치면은 탕, 탕, 탕 이렇게 일정한 리듬처럼 여기서 탕 봐봐요. 탕, 탕 요 정도 힘만 주고 쳐볼게. 예, 망치처럼 헤드를 딱 떨어뜨리는 요 힘만 갖고 예. 이래도 이 체의 평균 거리를 만들어 놓은 게 제가 저렇게 친 게 아니고 이 체가 저 정도 갔을 때 팔리는 거예요. 이 체가 거리 안 나면 팔립니까? 안 팔리잖아, 그죠? 예. 체는 그 대신 단 내가 할 일은 정타를 맞춰요. 정타를. 예, 만세. 이렇게 정타를 맞춰야 됩니다. 그럼 무리 없이 몸에 무리 없이 스윙에 무리 없이 체마다 클럽마다 직거리를 내는 사람하고 내가 사력을 다해가 내는 거리하고는 예, 틀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부터는 아 골프에서 하지 말라는 걸 다 해본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걸 다 해본다. 예? 예, 힘쓰지 마시고 힘을 안만 써도 힘을 안만 써도 축을 잡고 이게 뒤따라오면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 저런 분 있잖아요. 거리 날 것 같은데 예, 신체 구조상 거리가 날 것 같은데 거리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뭐예요? 이걸로 공을 쳐야 되는데 헤드로 공을 쳐야 되는데 내 몸으로 공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거리 안 날 것 같은 사람이 어떨 때 막 거리가 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은 헤드를 봐봐요. 헤드를 이 헤드로 공을 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아? 탑에 가 있는 예, 헤드는 우리가 뭐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 여기 단 여기에 와 있어야 돼. 여기. 자, 이게 회전해서 여기 와 있으면 안 된다는 게. 그래서 못 엎어치게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제가 1년 반 동안 바로 들어가고 여기에 와 있잖아. 귀 쪽에. 여기. 여기서는 마음 놓고 엎어쳐도 이게 탕 쳤을 때 봐봐. 이게 임팩트 이후잖아. 갖다 놓으면은 정확하게 내 가슴 앞에 페이스면이 직각으로 딱 도착하는 거야. 예. 그래서 올겨울에 동계훈련이라 생각하지. 제가 29일날 이제 가면은, 태국에 가면은, 2월 22일날 들어와요. 그때까지, 예, 남사부 올 때까지 예, 동계훈련을 생각하고 이 사설 영상을 계속해서 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제가 태국 가면은 현지에서, 필드에서 이 노턴 스윙을 갖고
좀 더 좋은 영상들을 제가 많이 올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